다음은 원전 묵시록 2014입니다. 여기 이것들은 한수원 직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의 판결문 187개입니다. 뉴스타파가 이 판결문들을 분석해서 한수원 사장부터 말단까지 받아먹은 뇌물을 다 계산해보니 50억 원이었고 그 대가로 업체에 준 이득은 2조 원어치였습니다. 뇌물을 준 업자조차 뉴스타파에 한수원은 돈밖에 모르는 조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고도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동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 2008년 12월 1일 한수원은 제1호 국가품질 명장을 배출합니다. 명장 호칭은 엔지니어에게 가장 큰 명예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은 한수원 고리 일발전소 기계부 이모 차장. 이 씨의 상사인 일발전소 김모 기계부장과 이발전소 기계부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상 은상을 받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에는 고리 핵발전소 본부장 전모 씨까지 모두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원자력 강국을 만들겠다던 사람들.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명장 이 차장은 납품업체에 뇌물을 받고 2012년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 중입니다. 명장의 상사인 김 부장도 이 차장과 같은 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같이 상을 받은 역발전소 기계부장도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본부장은 여권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실패하고 핵발전 관련 사기업으로 재취업했습니다. 2008년 훈훈한 미담기사의 주인공이었던 4명의 한수원 임직원들이 모두 뇌물이나 청탁 비리에 휘말린 것입니다. 명장 이 차장에게 뇌물을 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형님 혹시 여기 한국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이사 갔습니다. 아, 한국 이사 갔어요? 예. 형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수소문에 이사한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이 업체 대표도 한수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8개월 복역하고 벌금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예.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업체 주변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 주민이 크게 틀리면 부산 주민이 딱 400만 주민 달리는 걸 들었는데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사실 이 원전 비리 여기는 왜 심하게 억울해요? 왜요? 아니 그렇게 나쁘게 했으니까. 이 차장은 명장 지위를 얻기 직전인 2007년 이 납품업체와 짜고 원전 핵심 부품인 터빈 밸브 작동기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속입니다. 이후 이 업체는 발전소에 가짜 국산화 장비를 137억 원어치 납품합니다. 이 차장이 업체에게 받은 뇌물은 3천만 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대가가 고작 3천만 원이었던 셈입니다. 어떤 이 차장이야 생계에 되는 거죠. 당시 이 차장의 상사 부장도 부하 직원 가장도 모두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이 차장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해 저런 식으로 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손에서는 그 뭐 거의 뭐 예? 군대 교육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란대로 까야 되는 거예요. 밑에 나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이 같은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와 유착 실태가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분석 대상 판결문은 187개. 저희는 피고인 A, B, C 이렇게 이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명 한 명 찾아내 수천 개의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187개 판결문 속에서 취재진이 확인한 비리 연루 한수원 직원은 57명.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45억 원입니다. 직위로 따지면 한수원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부서로 따지면 감사실부터 발전소 기계팀, 총무팀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도 사기, 뇌물, 횡령, 위조,
게임의 성매매까지 다양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기업은 89개에 이릅니다. 이들 업체가 2008년부터 한수원에서 수주한 금액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판결문에 등장하는 범죄 업체입니다. 한수원 직원 출신인 이 업체 대표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한수원은 돈밖에 모르는 조직이라며 뜻밖에도 한수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술 안 사주나? 혹시 건마비 안 주나? 봉투지요. 이렇게 다 왜? 그거 자기 위에 장남한테 가고 라인을 세우니까 돈 주고 진급했기 때문에 나는 돈 받고 걔를 또 진급시켜야 됩니다. 밑에 10년 동안 그런 일이 10년 위에 있는 해먹는데 나는 왜 못해먹냐 이러고 있는 한손 조직이 지금 뭐 정화가 되겠어요. 취재 도중 만난 또 다른 전직 한수원 직원은 한수원 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10% 이상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직하고 관계됐으면 무조건 10%. 고용직, 그러니까 차장 이상급들 설매 담당자가 제가 다 기안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막 했잖아요. 1억짜리를 8억으로 팀 갈아퍼서 8억에 10%는 얼마야? 8천만 원은 선배 담당자 먹고 나머지는 밑에 어른들한테는 나눠주는 거야. 한 2, 3억씩 나눠주는 거야. 팀장 아들이 유학 간다고 납품업체에서 2천만 원을 뜯어내고 간부 인사청탁해야 한다고 7천만 원, 부서 회식한다고 200만 원, 태국 골프 여행 경비로 200만 원. 한수원 임직원들이 이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돈을 뜯어내고 이 업체들이 뇌물을 대가로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이 국민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장, 부장, 그다음 본부장 업체들 찍어 내려와요. 업체들이 찍혀가지고 야, 이 업체 쓰려고 내려온다니까. 아우 여튼 군대들이 똑같다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런 말은 내가 한 적 없었지 일 잘하는 업체가 아닐까. 조금 뭐 이런 필요가 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 업체 하고 싶다. 내가 이 업체하고 일을 하잖아요. 결제가 안 돼. 결제가 취재 도중 만난 원전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비리 구조가 결국 핵발전소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